안녕하세요. 독립 큐레이터 이하영입니다. 전시와 예술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작가분들이랑 공동 작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애도는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라는 전시 제목처럼 문학과 시각 예술이 만난 예술 작품을 통해서 애도의 방식을 질문하는 전시입니다. 너무 쉽게 사라지거나 잊혀지는 여성들의 이야기나 그들의 희생이나 노력을 조명하고 돌아보기 위한 전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문화재단에서 미디어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강수지입니다. 일단 사진 작업 같은 경우에는 애도라는 전시 주제를 가지고 20대 여성 자살률을 조사를 하게 됐는데 전년 대비 45%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장소를 리서치해서 찾아본 결과 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셨던 분들이었고 그분들이 서 계셨던 곳을 찾아가서 텅 비어있는 상태를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사진 작업을 해오면서 찍었던 일상 사진들을 그 장소 사이사이에 이제 배치함으로써 이런 죽음들이 먼 일이 아니라 나와 내 주변에 있는 그런 가까운 사람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사진을 보시고 그 문학가 김원경 선생님께서 애도시를 써주셔서 관람객들이 시와 사진을 함께 보고 읽으면서 스스로 사유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영상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하영 선생님께서 기획하셨던 이제 5.18 40주년 기념 전시 때 보여줬던 작품인데 제가 광주 국군병원에 하루 정도 머물면서 빛이 들어오고 사라지고 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을 촬영한 작품입니다. 물론 5.18 당시에 그런 무고한 죽음들도 많았지만 이곳 광주 국군병원에서는 좀 헌혈을 하려고 줄을 선 사람들이라든지 꼭 총을 들고 나가 싸우지 않았더라도 시신을 염해준다든지 자기가 할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행해진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남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 그런 연민의 마음이 좀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느껴져서 빛의 성질이라는 이제 제목을 붙이게 됐고 이 작업을 선생님께서 보시고 애도시를 이제 써주셨습니다. 선생님의 시에서는 신체처럼 기능하는 병원에 대해서 써주셨는데요. 버려지고 망명하고 있는 그런 건물과 여성의 몸을 중첩시켜서 좀 버려지고 망명한다는 것 자체가 동시에 어디든 갈수 있다는 그런 낙관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작업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선생님께서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학단체 공통점 소속의 이서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쓰고 있는 장르는 시와 에세이, 미술 비평 등좀 장르에 감금되지 않는 글쓰기를 지향하고 있고요. 이번 전시에서 강수지 작가님의 영상 작업과 함께 시를 쓸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5.18 사적지로 널리 알려져 있는 국군 광주병원 에서 강수지 작가님께서 하루 동안 거닐며 찍으셨던 그 영상을 보고 제가 그곳을 거니는 어떤 여성 존재가 있을 거라는 상상력에 기인해 이 작품을 진행해 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버려져 있고 망명되어 있었던 여성 존재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고자 윤동주 시인의 별헤는 밤에 나온 회경옥이라는 이름들을 차용해 제목을 지어보았고요. 좀 이번 전시를 통해서 그동안 잊혀져 있고 지워져 있던 여성 존재들이 다시 기억되고 살아날 수 있는 어떤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작품 애도를 위한 몸풀기는 저와 강수지 작가님, 이서영 선생님,
그리고 다른 여성분들의 참여로 완성되는 작업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애도 이후를 상상하기 위한 힘은 여성들 간의 우정, 연대, 연결, 그리고 서로를 돌보는 힘에서 나온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시작된 작업이고요. 전통놀이인 길쌈놀이의 방식을 빌려와서 이서영 선생님의 글이 수놓아져 있는 천을 여성 퍼포머들이 천을 들고 엮고 푸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기둥을 세우는 작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작가인 김원경, 이서영 선생님 두 분이 진행하신 글쓰기 프로그램에서 문장을 수집하고 이 문장을 가지고 사운드를 제작해서 사운드와 함께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그걸 영상으로 담는 작업까지가 이 작품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작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의 첫 개인전부터 하게 됐던 작업인데 되게 약하고 가볍고 부서지기 쉬운 스티로폼을 시멘트로 굳혀서 조각의 형태로 만들어 놓은 그런 작업입니다.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됐던 계기는 단순한 사건에서 시작이 됐는데 남학생들이 동그랗게 모여서 이제 스티로폼을 발로 차고 그냥 부시고 웃으면서 그냥 떠들고 있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어쨌든 스티로폼은 되게 중요하고 값비싼 그런 물건들을 포장하지만 쓸모가 없어졌을 때 바로 버려지는 재료라서 뭔가 이제 남자 형제를 위해서 꿈을 포기했던 그런 장녀들이나 아니면 어머니 좀 이런 보이지 않는 노력들을 단단하게 이렇게 굳히고 싶어서 만든 작업이고요. 지금 이렇게 비석처럼 보이는 어떤 형태의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 이 문장은 이제 마르그레트 듀라스의 글이라는 작품에서 인용을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본문은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항상 그렇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엔가 있다. 이런 문장인데 가장 와닿을 수 있는 이제 글귀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볍고 부서지기 쉬운 그 물성 자체를 좀 단단하게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코로나 확산 이후 크게 증가한 20대 여성 자살률이 충격적으로 다가왔었고 그리고 거의 매일같이 들려오는 성범죄 피해자 사망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트폭력이나 가정폭력처럼 친밀한 관계의 남성들에게 살해당하는 여성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좀 무력해지기도 하고 지치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감정에 좀 함몰되지 않고 함께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나아가보자는 의미로 애도에 집중해서 전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공간 연출은 일단 작품 이외에 시선이 가는 것은 다 차단하려고 좀 노력을 했고요.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은 전시회에는 보통 주황색 조명이나 좀 감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연출이 많았는데 그런 좀 감상적으로 보이지 않고 그냥 솔직하고 담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대부분 화이트 조명을 쓰는 그런 연출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슈가 아마 전시에 참가하신 작가님들 별로 다 다를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언론에서 자주 보이는 존속 사례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10대 형제가 본인들을 양육해 주신 할머니를 살해한 사건이라던가 좀 영화 유기, 영화 살해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좀 조명해보고 작품으로 구현해보고 싶은 욕망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어떤 여성 존재는 이제 쉽게 잊혀지거나 소외되거나 망명되거나 유실된 어떤 존재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좀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유실되지 않고 잊혀지지 않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보행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좀 그런 존재로서 새롭게 다시 탄생시키고 싶다는 의지가 제게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까지 좋은 어떤 여성 창작자분들의 좋은 작품들이 계속 재생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각 작품마다 상상하면서 작업을 진행한 여성들이 좀 다르고 제각각인 것 같은데 사진 작품 같은 경우는 저희 또래의 사라진 여성들을 그리고 상상하면서 만든 작업이고 그리고 시와 사진을 통해서 그냥 정말 주위에 있는 여성들의 삶을 상상해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그 좀 또래의 여성들을 상상하면서 작업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쌈놀이 작업, 애도를 위한 몸풀기 작업 같은 경우에는 좀 낙관과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를 돌보고 지키면서 앞으로 향해 가려는 그런 여성들의 이미지를 그리면서 작업을 했고요. 스티로폼 작업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쉽게 잊혀지는 그리고 조명되지 않는 그런 여성들의 이야기에 주목해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 생태 위기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어서 12월쯤에 개인전에서 그 작업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계속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은 그런 작품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앞으로의 계획도 좀 다양한 장르, 다양한 분야의 여성 창작자분들과 협업을 계속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인 계획이라는 것은 좀 그냥 장르에 감금되지 않는 어떤 글쓰기를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